네, 안녕하세요. 달기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판도라라고 하는 아이이고, 제가 19년도에 이렇게 조금이, 예, 제가 조금 그때 당시에 이름이 있다, 이런 다육이는 자구를 떼서 키웠어요. 그랬더니 오래 묵으니까 크기도 하고, 자구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판도라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7번 집시금 10정 모듬 세트 12만 원 정도. 현재 매장에 오시면 낱개 구매하실 때는 다이 가격에 정가해 봤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먼 데서 왔는데 하나만 팔지. 네, 맞아요. 세트를 맞춰놨기 때문에 거기서 빼서 팔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쑥쑥이 드려요. 쑥쑥이는 어때요? 다육이를 그렇게 잘 키우잖아요. 누가? 제가요. 왜?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쑥쑥에다 심어서 1년만 지나 봐라. 자, 나여요. 자, 자, 요렇게 해서 10가지 재료, 살균, 살충, 질석, 그 다음에 물음까지 제가 추가해서 드렸습니다. 자, 쑥쑥이 2kg는 선물로 드립니다. 저 포함 가격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자, 한정 수량이고, 정말로 판도라가 없어요. 자, 판도라가 없습니다. 수량이 없습니다. 혹시 판도라 를 다른 걸로 교체해 달라고요? 그래요, 해드릴게요. 자, 자, 요렇게 집시금 참 이쁘다, 그죠? 군생으로 되어 있고 집시금도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1번 메인으로 쓰는 아이가 수량이 없으면 바로 주문은 받기 어렵습니다. 그 입장에 촛농이 녹아내려간 듯한, 아이고 참. 누가 저한테 말이 많다고요? 아이고, 그분도 나만큼 나이 봐대봐. 자, 폴샤이도 이게 제가 키웠어요. 그 멀로 정도에 생겼는데 오렌지 멀로 정도의 느낌일까요? 그런데 제가 키워보니까 뽀스나게도 잘 커요. 폴샤이 현재 매장에서 12,000원에 판매합니다. 황홀한 연꽃이요. 저희 우리 집에 오면 황홀한 연꽃을 제일 많이 보세요. 왜? 제일 이쁘거든요. 우리 집에 문 열고 딱 들어오면 황홀한 연꽃이 있어요. 초대용품 중. 이거 키우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집에서 12,000원 판매합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피 뷰티는 자랑해도 끝이 없어요. 제가 요 입고지에서 통해서 나온 아이 크리스피 뷰티이고, 요 아이를, 저도 요 정도 아이를 그때 당시 얼마 주고 샀어요? 10만 원. 자, 요렇게 키우면 됩니다. 아, 집거는 왜 이렇게 주름이 많냐고요? 물을 조금 아끼면 이렇게 레이스 주름이 좀 많아지고, 물이 풍풍 주면 레이스가 다 펴집니다. 자, 크리스피 뷰티였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주인공인데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판도라. 어느 분이 구해달라고 하더니 그분이 어제도 왔다 갔는데, 아, 구매 안 하셨어요. 자, 판도라.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해드릴까요? 아니요, 끝나고 말할게요. 아이고, 자, 알바 뷰티. 지금 제가 굳혔잖아요. 조금만 더 굳히면 맑고 투명한 젤리처럼 됩니다. 7.5cm에 있습니다. 아이고, 이뻐요. 이렇게 보고, 짠짠짠짠 보고, 살짝 돌려보고. 자, 그게 다육이를 보는 팁이에요. 자, 흑장미 젤리. 어머, 세상에. 완전 젤리가 됐네, 그려. 내가 만들었어요. 아, 제가 젤리화가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자, 흑장미 젤리입니다. 흑장미는 모두 다 검정이라고 알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연두연두, 속잎장은 초콜릿. 자, 흑장미 젤리. 그리고 초연. 아, 이뻐요, 초연. 이렇게 이쁜 아이 있어요? 현재 가격은 비싸지 않지만, 오늘 구매하시면 4,000원 꼴밖에 안 되죠? 그러면 쑥쑥이하고 무료 택배는 돈이 아닌가? 그렇게 계산하니까 4,000원 꼴로. 그러면 6,000원짜리도 4,000원에 사는 거잖아요. 자, 초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캐롤이요. 봐요. 크리스마스만 딱 지나면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약간 보송보송보송한 질감이 있고, 그리고 가장자리 부분부터 빨개집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으로는 6월까지 막 빨개지다가 또 물이 다 빠져요. 자, 캐롤, 이렇게 물들었을 때 한번 보시어요. 그 다음에 몽고젤리. 아, 젤리가 오늘 젤리 모음전인가요? 네, 몽고젤리이고 실제로 매장에서 12,000원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그 혹시 키피
캠핑장에 있으신 분들은 이 젤리를 그래도 조금 모아놔 보세요. 누가 가져가요? 중국 상인이 많이 가져갑니다. 아직도 중국 상인이 많이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10종인가요? 자, 어휴, 다른 얘기 좀 하지 말지. 자, 17번 집시금 모듬 세트는 딱 수량이 몇 개 없어요. 집시금하고 판도라가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그 MBS 한국농업방송이라고 방송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24년 1월 4일 날 오후 3시에 1시간짜리 저의 하루 일상을 다큐멘터리처럼 찍어갔는데, 아이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출연하고 나도 출연하고 우리 식구들 가족들도 출연해서 아주 뜻깊은 방송 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방송이 나가자마자 또 다른 그 채널에서 섭외가 와서 지금 혹시 출연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출연하게 되면 또다시 방송 시간과 시간을 채널과 방송 시간을 공고하겠어요. 자, 판도라 한 번 더 보고, 자,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한 번 더, 아이고, 세상에, 크리스피 뷰티 멋지다야. 그리고 쑥쑥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잘, 어머, 잠깐만요. 어머, 세상에, 잠깐만요. 야가 뭐요? 자, 키스키스인데요. 자, 제가 얼마나 잘 키우는 아그들이 많은지 뒤로, 뒤에 백으로 한 번만 가겠어요. 자, 요게 이렇게 멋진 아이들 누가요? 쑥쑥이가 이렇게 잘 키워준다 이 말이죠. 자, 뭘로요? 아이고 세상에, 뭘로 그 철화? 뭘로 군생? 그 다음에 이렇게 잘 키워주는 데는 최고 좋은 대한민국에서 맞아요. 2등 하면 아유, 눈물 나죠? 1등 가는 쑥쑥이 영상이요 갑니다. 네, 이어서 제가 그 4개만원짜리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온슬로우입니다. 자, 온슬로우도 사실은 제가 종자로 쓰려고 들여왔으나 구독자님께 소개합니다. 이렇게 키워지기는, 자, 이렇게 온슬로우 하나는 3,000원, 4개에 만원. 4개 12,000원이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혹시 적심 원하시면 적심이라고 하면 됩니다. 2개 교차는, 아유,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4개 하셔요. 맞아요. 지가 언제부터 통이 컸다고? 그런 소리. 저는 초보맘 시절에 박스로 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온슬로우 박스로 사고, 또, 맞아요. 아르케인 박스로 샀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키워서,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수미미티. 네, 수미미티는 제가 말합니다. 한 1년에 10개월 정도는 꽃을 봅니다. 예, 한여름에 한두 달 정도 빼고는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는데, 자, 하나는 3,000원이요. 4개에 12,000원짜리 짝대기하고 만원입니다. 4개 사셔요. 교차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견. 제가 요 아이는, 어머, 이렇게 시퍼렀냐. 자, 4개 합식한 아이이고, 자, 제가 19년도에 내 아이로 들였던 아이. 어머, 세상에, 멋있다, 야.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 한 포트 가지고, 그때는 적심이라는 걸 모르고 합식만 할 줄 알았는데, 한 포트로 제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키웠습니다. 자, 오견도 하나 3,000원, 4개 하면 12,000원 짝대기에서 만원입니다. 만원입니다. 예, 수량이, 오견은 조금 여유가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러블리 로즈 하시면 4개 만원인데 수량이 많지 않아서 따로 영상은 안 올리려 합니다. 하나에 5,000원, 작년 같으면 하나에 5,000원, 재작년이네 벌써요. 아이고, 그래요. 나 이사 온 지가 22년이니까 벌써 작년, 재작년. 자, 러블리 로즈도 4개 만원에, 혹시 나는 식재 하겠다 그러면 지금 식재 되어 있는 화분은 우리가 그 유기분 7번이라고 하셔도 돼요. 제가 번호변. 자, 유기분 7번에 16,000원짜리에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자, 러블리 로즈 수미미티, 그리고 요렇게 그 오견,
지금 보는 홍등은 우리 3만원 판매하는 아이예요. 예, 3만원 판매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번에 구매하셨던 블루 엘프, 어머 세상에, 얼마 안 됐는데 얼굴이 이렇게 조그마해졌어요. 예, 블루 엘프는 수량이 없어요. 네,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멋진 다육이 합식하시거나 적심하실 분들 4개만원에 구매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제가 이렇게 화분 구매하시면 식재 후 배송합니다.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나나나나나나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거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지요?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이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우리 상토 썼던 비닐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호린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요렇게 소립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떡해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다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호린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린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화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화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 만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다,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림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번 만들어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뭐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 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 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물에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